우리 그 빅데이터 혹은 뭐 데이터 직무 계열 인공지능 머신러닝 파트에 나올 수 있는 기술 면접 문제 간단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진도 나간 부분만 따로 가져왔고요. 이후에 진도를 더 나가면은 그 부분도 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먼저 너무 쉬운 문제죠. 평균 표준 편차 분산은 모든 데이터를 더한 후그 개수만큼 나눠주면 됩니다. 준값. 그래서 뭐 이런 걸 대표값이라고도 합니다. 그 어떤 데이터들의 성질을 알려주기 위한 그겁니다.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그 모든 데이터에서 평균을 뺀 절대값을 그 개수만큼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그 절대값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얼마나 퍼졌는지 알려줍니다. 알려줍니다. 조금만 줄일게요. 그래서 그다음 분산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데이터에서 평균을 뺀 값의 제곱의 평균이죠. 그래서 그냥 빼고 더하면 다 0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게 됩니다. 다만 이제 요게 스케일이 커가지고 표준 편차로 나타내는 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좋습니다. 우리가 좀 감이 올수 있어야죠, 그 수치가. 그래서 표준 편차를 많이 쓰는데 실제 계산 과정에서는 분산을 더 많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기법으로 나갈 때요. 그래서 빅데이터란 그 다음의 문제인데, 빅데이터란 이거는 뭐 사실 정의가 다 다릅니다. 일단 뭐 제가 정의하기로는 한뭐 대략 한 4만 개 이상의 대량 데이터로서 데이터가 축적되어 현재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 그리고 또 이런 거와 더불어서 이제 데이터가 수가 많아지니까 머신러닝 어떤 성능 향상에 기여하였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면 그냥 구글 이미지 생각하시면 돼요. 구글 이미지가 빅데이터입니다. 수도 없죠. 머신러닝 기법. 머신러닝 기법이라는 것은요, 어떤 알고리즘이 자체적으로 데이터 간에 규칙, 특성을 찾아서 분류해주거나 회귀식을 찾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머신러닝. 그래서 머신러닝은 뭐 이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알아서 나눠주는 거를 우리 머신러닝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많은 머신러닝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뭐 빅데이터에서 상당 부분이 머신러닝 기법이 차지하고 있죠. 찾아주는 방법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딥러닝이란 그래서 자꾸 요거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딥러닝은요 머신러닝의 한 종류예요. 한 종류입니다. 한 종류인데 심층 신경망 혹은 뭐 이런 인공 신경망을 사용하여 알고리즘이다. 그리고 알파고 얘기해주면 좋겠죠? 알파고 때문에 이제 뭐 유명해졌다. 또뭐 이런 얘기도 해주면 좋습니다. 과거 처음 이 알고리즘이 나왔을 때는 뭐 성능을 인정받지 못했으나 빅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 수가 많아지면 성능이 높아져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어서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뭐 이런 질문이 또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 질문 간단히 썼는데 뭐 이제 뭐 머신러닝 종류를 바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자네는 무슨 뭐 머신러닝 기법 써봤나 이런 질문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몇 가지 대표적으로 해볼게요. 서포트 벡터 머신 있죠? 서포트 벡터 머신. 데이터 간에 데이터를 뭐라고 할까요? 데이터를 나누는 기준 선을 구하고요. 그 선과
각 데이터 간의 거리를 마진이라고 둔다고 해가지고 그 마진을 가장 극대화하는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거 기술 면접할 때좀 당부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기술자잖아요? 그러니까 엔지니어인데, 엔지니어가 면접을 너무 무슨 기획하는 사람처럼 대답하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거꾸로 이제 기획하는 사람에게 면접이 갔을 때 너무 기술자, 엔지니어처럼 대답하면 안 좋거든요. 실제로 기술 면접을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게 익숙하냐, 이걸 해봤는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할때 이게 딱 너무 정의를 외우시지 마시고요. 우리 코딩 연습할 때 있잖아요. 그 경험을 살려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하면 좋습니다. 뭐 여기서 여러 가지 뭐 커널이 있는데 혹은 함수가 있는데 뭐 리니어 있고 뭐 RBF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요새는 RBF를 가장 많이 써가지고 과거에 이렇게 리니어로 나누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추가로 얘기해 주면은 더 이제 이 사람이 진짜 해봤구나 이런 느낌을 확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 결정 트리 같은 게 있죠. 결정 트리는 뭐 진위 계수를 이용해 뭐 정보 이득을 극대화하는 알고리즘으로 여기서 약간 유머러스하게 뭐 예전에 스무고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셔도 좋겠죠? 이렇게 결정 트리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또 랜덤 포레스트도 있죠? 랜덤 포레스트도 있는데 뭐 결정 트리를 그냥 여러 개 합쳐놓은 겁니다. 여러 개 합쳐놓은 거 반복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여러 개 알고리즘 머신러닝 두세 개 합친 걸 우리 앙상블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앙상블 기법의 일종으로서 결정 트리를 여러 개 여러 번 돌려가지고 뭐 과적합 이런 걸 막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또 KNN 있죠? KNN K-nearest neighbor 민주주의 그렇죠 민주주의죠. 인접한 데이터가 가장 많이 속한 라벨을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이 다 빨간색이면 얘도 빨간색으로 규정하는 거고 파란색이면 파란색으로 규정하는 게 KNN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머신러닝 이제 분류기들 했으니까 이제 회귀 쪽 가볼게요. 뭐 라쏘, 리치 회귀 같은 거 있겠죠? 그다음에 뭐 우리 했던 뭐 선형 회귀도 있었 거고요. 그래서 뭐 선형 회귀 같은 경우에는 뭐 y는 ax 형태로 두 데이터 간의 관계 도출하는 게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서 다항 회귀도 나올 수 있죠. 다항 회귀는 이제 뭐 y는 ax의 제곱 뭐 이렇게 해서 차수가 높아지는 거 형태로 데이터 간에 도출하는 거를 이제 다항 회귀라고 한다고 했어요. 리치 회귀는 다중 회귀, 즉그 인풋 변수가 다양합니다. 인풋 변수가 다양한데 이제 라쏘 같은 경우에는 그요 앞에 그 웨이트라고 하죠. 그 개수의 제곱. 이게 또 헷갈리네요. 라쏘하고 리치하고. 라쏘 회귀 같은 경우에는요, 그 개수의 제곱의 합을 어느 특정 숫자 이하로 맞춰주는 거고요. 리치는 죄송합니다. 그 라쏘가 개수의 절대값의 합을 어느 숫자 이하로 맞춰주는 거고, 개수의 제곱의 합을 어느 숫자 이하로 맞춰주는 것을 리치 회귀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규제라는 단어를 쓰면 좋습니다. 뭐 여기서 좀더 나아가서 뭐 라쏘 회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절대값의 합인데 뭐 리치는 뭐 제곱의 합을 하기 때문에 뭐 중요한 걸더 극단적으로 볼수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두 가지 써보니까 별로 차이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더 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좀 최대한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여기서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 뭐 뒤에 나오겠지만 슈퍼바이즈 러닝을 했으니까 언슈퍼바이즈 러닝으로 우리 K-means 기법 같은 것도 있죠. 그 중심과 거리를 기준으로 라벨링 없이
분류하는 뭐 클러스터링 기법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걸 써봤습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젝트 이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질문이 들어오면은 최대한 얘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뭐 여러 개 얘기하실 거 없고요. 그 얘기를 할 때 내가 어려웠던 거, 고찰했던 거 이런 거를 하나를 차에 좀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너무 막 이뻐 저 이거 써먹고 이러면요 오히려 그 사람이 전문성이 없어 보이고 살짝 장난쳐 본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 프로젝트를 깊게 설명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트레인 테스트 밸리드 데이터셋이란 무엇이냐? 트레인 데이터셋은 그 뭐 모델을 러닝할 때 학습시킬 때 쓰는 데이터. 그래서 뭐 보통 전체 데이터의 뭐 80%를 차지합니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테스트 데이터셋은 이제 뭐 학습된 모델을 평가하는 데이터셋으로서 뭐 20% 정도 하게 됩니다. 이제 밸리데이션 셋은 데이터셋은 예를 들어 이제 지나치게 테스트 데이터셋에 이제 편중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뭐 추가적 검증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뭐 보통 트레인 데이터셋에서 떼어서 씁니다. 뭐 전 10% 정도 씁니다. 근데 자기 여러분들 쓰시는 만큼 자연스럽게 얘기해서 정답 없습니다. 그리고 뭐 좀 더 있어 보이려면은 실제 뭐 8대 2지만 우리가 그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돌려보면은 그 뭐 7.5대 2.5로 나누어서 그 기본값이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주면 더 좋겠죠. 사이킥 런이라는 것은 각종 머신러닝 패키지입니다. 라이브러리.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텐서플로우는 이제 딥러닝. 딥러닝에 어떤 집중된 라이브러리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여기 이 안에 있는 케라스 패키지를 썼었죠. 그런 얘기도 해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요 뭐 여러가지 정의가 있지만 진짜 있는 그대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우리 각종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쓰이는 변수주 뭐랄까 이거 파라미터 뭐 매개변수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매개변수 중 그 인간이 지정해줘야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그 뭐 층을 몇 개 쓸까? 뭐 에폭을 몇 번 돌릴까? 그 다음에 뭐 KNN 중에서는 몇 개를 평균 낼까? 몇 개를 비교를 할까?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다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뭐 더 얘기해주면 좋습니다. 우리 저번에 사실 K-means 같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 정도 쓰면 좋은 어떤 척도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대답해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사용해본 머신러닝 기법은 아까 그거랑 위에 거랑 똑같겠네요. 그래서 그런 기법 하면서 이렇게 써봤다 이런 얘기를 좀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머신러닝 기법인데 좀 고전적인 기법들이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아직도 연구가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에 집중해서 좀 잘 얘기하시면 좋고 만약에 써보지 않는 기법에 대해서는 그냥 써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걸 좀 더 좋아했고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어차피 코드 한두 줄입니다. 그런 거 너무 잘 대답하면 오히려 깊이가 없어 보일 때가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사용해본 회본 회기법도 위에 마찬가지겠네요.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numpy는 이제 뭐 파이썬 라이브러리로서 뭐 기본 라이브러리로서 뭐 우리 배열 다룰 때 쓰게 됩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판다스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 다루는 라이브러리 마찬가지 파이썬 라이브러리인데 우리 뭐 외부 데이터 임포트 할 때 그러니까 데이터 쓸 때 판다스 이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뭐 결측치 제거 뭐 이런 거할 때도 쓰게 되죠.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옵티마이저. 자세한 수식은 제외할게요. 왜냐면 지금 뭐 면접 문제니까. 그래서 우리 기존에 그레디언트 디센트 경사하강법에 있어서 뭐 속도 이런 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새들링 포인트 이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포인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뭐 속도를 가속화해 주는 모멘텀 기법, 속도 가속화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어답 티브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러니까 즉그 가속도에 맞춰서 그 이제 뭐 이렇게 변화율 바꿔주는 거. 학습률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닙니다. 학습률은 원래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최적점 찾아가는 속도를 바꿔주는 거죠. 스텝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제 뭐 여기서 이제 RMS 프롭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RMS 프롭 같은 경우에는 어댑티브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이제 뭐 현재 데이터와 그 이전 축적된 데이터, 그 여기서 축적된 데이터는 그 기울기죠. 기울기 그값 사이에 비중을 따로 둬가지고 조절할 수 있게 해준 거. 그래서 우리 뭐예요? RMS 프롭하고 현재 모멘텀 다 합친 거를 우리 아담 최적화 기법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최적화, 우리가 이제 최적의 어떤 값을 구할 때 최적의,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학습시킬 때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구할 때 쓰이는 알고리즘으로서 그 속도도 빠르게 해주고, 혹시나 이상한 값, 새들링 포인트에 걸린 거 막아주기 위한 기법으로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요새 어떤 최종적으로 아담 옵티마이제이션을 뭐 가장 씁니다. 아니 뭐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저는 뭐 아답티브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좋습니다. RMS 프롭이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쓰시는 거. 그래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비도학습은 라벨링, 인간이 라벨링을 정해줘야 됩니다. 0, 1, 2 이렇게 정해줘야 되고, 이제 비지도학습은 알아서 클러스터, 이렇게 여러 가지 조각으로 몇개 그룹으로 알아서 그룹으로만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전 지식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 사전 지식이 있을 때 쓰는 거고요. 이건 사전 지식이 없을 때 얘가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스 펑션이라고 있습니다. 로스 펑션이라는 것은요, 뭐 다른 분야에서는 코스트 펑션이라고도 하고, 로스 펑션 그대로 해석하면 손실함수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정해준 라벨링, 즉 정답과 우리가 추론한 결과 사이 차이, 즉 에러를 보여주는 함수로서, 이걸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알고리즘에서, 특히 딥러닝에서 웨이트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민 스퀘어드 에러 있죠? 에러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안 쓴다고 했습니다. 요새는 크로스 엔트로피 씁니다. 크로스 엔트로피 쓰게 됩니다. 요거 조금 자세한 거는 한번 끊고 가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